어제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어제부터.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안 좋은 신분 좋은 소리로 오늘 꾹꾹 눌러서 안아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을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보다 훨씬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리 물러남기와 주제와 같이 저랑 같이 소리를 한자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진짜 네, 일이 오너라 하면 북구 놀자. 우리 오늘 북구에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이 오너라 북구 놀자 하실 수 있죠? 한번 해볼게요. 일이 오너라 북구 놀자. 일이 오너라 일이 오너라 웃고 놀자. 일이 오너라 웃고 놀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요 분위기 흐름 타서 저희의 테마곡과도 같은 곡 네, 소리하기 다행이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단체로 활동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요. 이 곡은 서울에서 음반으로도 제작해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소리하길 다행이야 많이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들으시는 곡들은 왜 이게 국악이야? 내가 오늘 국악 공연 보러 온 게 맞아? 라는 마음이 좀 드실 거예요. 국악기로 그리고 판소리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세 번째 곡부터 아홉 번째 곡까지는 장르가 겹치는 것들이 없는데요. 네.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보사노바도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탱고, 블루스, 와이츠, 그리고 스윙 인더모드 재즈까지 이렇게 들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그 덕분에 바로 우리 황금 같은 작곡가, 진드백 작곡가 있습니다.
Thank you.
한순간뿐이리 하면 헤이 한번 해볼게요. 네, 조금 더 블루스적인 느낌을 담아서 헤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헤이. 한순간뿐이리. 헤이. 맞잖아, 맞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올리면 거기서 찍을 때 헤이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 음도 올려서 헤이. 시작. 사랑해 친구나. 빨라요. 네, 끝에 맞춰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리저리
끌고 있다가 일단 탱고라고 이름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도 제가 제목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진아 소리꾼이 도대체 뭐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못 정해요? 라고 저한테 물었는데 그때 제가 올카니 미련의 탱고.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곡의 제목은 미련의 탱고입니다. 네, 저희가 탱고 선율로 들려드릴 텐데요. 준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준비 후에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조금 보이는군요. 네, 제가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먼저 그냥 사버렸습니다. 제가 꽤 지금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고 있죠. 너무 좋지 않은 악기들을 일단 사 모아가지고 만들다 보니 나한테 아코디언 있는데 탱고 한번 써보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과감히 시도를 할 수 있게 우리 진아 대표가 도와주어서 탱고를 들려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르헨티나의 감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와 함께 연주해준 연주자들이 어떤 남북의 어떤 열정을 표현하면서도 국악에 한을 담아낼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크게 만족하는 무대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어지는 곡은요. 왈츠 심청이라는 곡입니다. 심청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제일 떠오르시나요? 눈을 번쩍 말씀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인당수. 네, 인당수 물에 붕덩 빠지는 장면을 저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우리 늘 소리꾼 진아씨가 주는데요. 어떻게 썼느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파도가 무섭게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머리로 소복을 입은 춘향이 한 걸음씩 춘향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신청이 왈츠 춘향 아니고 왈츠 신청입니다. 날카로우셔. 네, 신청이 한 걸음씩 올라갑니다. 쿵짝짝 쿵짝짝쿵짝짝이라고 왈츠가 들리진 않았겠지만 보글도리 둥둥둥 붙이는 소리가 무섭게 들렸겠지만 아버지를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 바치리라고 천천히 뱃머리로 옮기던 그 발걸음이 마치 우아한 왈츠 스텝과도 같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으로 출발해본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아씨가 우아한 스텝을 밟아줄지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곡인데요. 왈츠 신청 여러분 장면을 그리시면서 들으시면 멋진 곡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합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그
곡을 구성한 사람은 전데요. 이번 공연 위해서 거의 한 7-8곡 정도를 이번 공연을 위해서 작곡을 했는데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왈츠 신청은 상당히 즐겁게 만들었던 곡인데요. 장면이 좀 그려지는 곡이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순서가 하나 하면 한 두 곡 정도 스트레이트로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제가 나와서 말을 섞느냐? 옷 갈아입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의상도 굉장히 예쁜 걸 준비했다고 주학생만 지금 끌어줘야 돼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 소개로 근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실까요? 모던 보이가 생각나신다고요? 저는 안 생각나는데요. 요번에 곡을 써서 그렇죠. 저는 솔직히 모던 하면 인테리어가 생각납니다. 좀 모던한 인테리어 할 때나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사실 모던이라는 말은 현대적이라기보다는 근대의 느낌에 강하죠. 그래서 요번에 진아씨가 모던보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어서 제가 모던보이를 곡을 쓰게 되었는데 모던보이는 여러분이 아시는 인물 누구입니다. 안 가르쳐드려요. 맞춘다고 드릴 상품도 없긴 한데 네, 우리가 아는 어떤 인물인데 이 인물이 아무래도 판소리의 주인공이었으니까 조선시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걸 개화기 우리가 경성이라고 하는데 경성은 좋은 말은 아니라고 하고요. 개화기에 어떤 삐까 번쩍하게 차려입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모습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상상을 하면서 곡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남자가 뭔가 멋지게 탁 차려입고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면은 누구든 나한테 넘어오지 라는 마음으로 쓴 가사인데 그렇게 정말 누군가를 유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곡인지 그래서 저는 제가 부르고 싶었는데요. 뭐 제가 누군가를 유혹할 자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싶었는데 진아씨가 비키라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네, 모던 보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인물 좀
정말 멋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우용수 석한솔 댄서님을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네, 좀 있으면 다시 나올 텐데 그 전에 우리 멋진 연주자들을 소개를 조금 했으면 합니다. 네, 인이어를 차지한 굉장히 멀쩡하게 계신데요. 네, 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소리랑께서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천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개건이지만 언젠가 종단원이 되지 않을까요? 네네, 이 꿈도 양지세요. 네, 우리 병열 씨는 저랑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전공은 성악입니다. 네, 그것도 저음을 내는 가수도 아니고 고음을 내시는데 왜 여기 와서 베이스를 치고 계세요? 아, 네, 감사하게 베이시스트로 불러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트로 제가 불렀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으로 뭐가 뭔지 뭐 하여튼 뭐 놔두고 있는데요. 네, 본인 성함이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 말고 다치는 타악 연주자 분동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다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놓으셔도 되겠는데요. 지금 주로 연주하고 있는 악기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악기는 이 핸드소닉이라고 해가지고 전자 타악기예요. 그래서 그 말로 핸드가 들어간 것처럼 손으로 연주하는 거거든요. 아까 드럼 소리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비가 와가지고 악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저 정도 악기는 뭐 그냥 백팩에 넣어가지고 경상도 말로 헷가닥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이것도 들고 오고 뭐 아까 아코디언에 힘들었는데 얄미웠지만 오빠가 좋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녕하세요. 소리담기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정입니다. 손님이 많이 부르셨나봐요. 네, 네, 미모에 굉장히 동의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부시는 악기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아, 저는 국악 전동 관악기를 연주하는데요. 피리, 저피리, 생황, 대피리 등등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태평소가 맞았습니다. 태평소도 잘 부시는데 제가 피리 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태평소가 있는데도 뺐습니다. 그래서 네, 피리를 하고 있는데 또 솔로를 안 들어볼 수 없지 안 들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대충 수령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그것까지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도라지 부탁드려요.
본인이 누구시죠? 네, 저는 소리도 함께해서 대금을 연주하는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대금 또 사 모았습니다. 근데 잘 부러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대금은 정악 대금입니다. 네, 사이즈가 조금 크고 음을 내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여기 있는 다른 식구를 좀 소개해 주시죠. 긴 거는 정악 대금으로 궁중음악을 부르는 악기고 이 짧은 대금은 산조 대금이라고 해서 민속악을 연주하는 대금입니다. 네, 이거는 오중이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랍니다. 네. 검은색이 있어가지고 오중인가 했는데 아니고 얘는 누구죠? 네, 이 악기는 소금이라고 해서 길이가 짧아서 높은 음을 전체 곡에서 다 높은 음을 담당하는 악기입니다. 네, 정악대금, 산조대금, 소금까지 했는데 아까 약속한 거 있죠? 네, 딱 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스윙 춘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춤을 많이 추고 싶었으면 댄스로 눌러담기라고 하시지 뭔 소리 눌러담기라고 했는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댄스 라이브까지 멋지게 소화하는 우리 김진아 씨였습니다. BGM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순서지를 보시면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애석하게도 정말로 앵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곡을 그렇게까지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더 멋진 곡들을 많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을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엔딩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말 아시기 어려웠을 텐데요. 저희는 저희가 소리를 낼 수 있음 그리고 저희가 내는 소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로 소리를 얽어가는 과정 덕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는 어떤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만든 곡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낸 저희의 소리가 울린다면 여러분들께도 어떠한 형태든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앵콜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소리가 울리면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